여러분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3인에 대한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개명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3인의 개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의 십계명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살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정신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담게 지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그러한 태도도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옛사람 즉 랍비들이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면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부산에 태종대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태종대가 바위가 너무나 멋있고 또 그 아래는 바닷물이 철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는 데이트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뛰어내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앞에 평안이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자살하면 뭐냐고요? 자살하면 살인죄를 지는 것이다. 자살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편말이 붙은 이유로 자살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무슨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살인죄가 적용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니 자살인지 줄었다는 거예요. 즉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딱 있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을 해놨더니 살인한 이유가 줄어들었나 봅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 라고 여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랍비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라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곳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은 살인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용납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살인을 해도 심판만 받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난 모르게 살인하면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발견만 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로 판결되지 않는 이상 무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살인죄를 저지러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요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육체적인 살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아 그냥 욕하는 사람 또는 미련하다 하는 사람 또는 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재판을 받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살인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이 뭐냐면 살인이라는 내용은 누군가를 직접 죽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노하는 것, 나가라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다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인죄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죄의 개념의 정신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쩔 수 없이 처벌 중심으로 살인이라는 죄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개명을 살인에 대한 처벌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겪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그러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슴앓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가슴앓이 답답증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의사들이 한국의 이 어머니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생겨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이 병, 이것을 뭐라고 할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병을 뭐라고 해요? 짧게 말해서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화병.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국 의사들이 그 병명을 화병이라고 했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맞아요? 미국에 화병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왜 화병에 걸렸습니까?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풀어놓을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한이 맺히는 삶을 살았어요. 이 한이 한국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분노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니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개라든지 고양이들도요. 자기를 발로 거듭 찬다든지 미워하는 눈빛을 보면요. 아주 막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그런 기세를 갖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이 무시당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본능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와 분노를 찍어 누르기만 하고 풀지 못할 때 바로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같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죠? 네? 기가 막혀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기뻐도 죽게 만들어요. 기뻐 죽게 만들어요. 화나가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화가 풀립니다. 말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무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기전은 모두 똑같습니다. 즉 나는 너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없어져야 그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적극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소심한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참습니다. 근데 참다 참다 도저히 그 참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화병을 일으키거나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요,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요,
그냥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찢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요, 칼로 자기 몸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요, 자기 머리를 잡고 막 머리를 확 쥐파먹은 것처럼 막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술을 잔뜩 마셔서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일에 몰두해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말하는 게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면 가족들끼리 분노를 일으켜요. 여러분 부모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까? 부모들끼리 싸우면 자녀들끼리도 친하게 잘 못 지냅니다. 근데 부모들끼리 싸우는데 자녀들끼리 친하게 지내게 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거예요. 네. 부모들끼리 원수지 않는데 자녀들끼리 사랑하다 보니까 이룰 수가 없어서 결국 그렇잖아요. 부모들끼리 싸우거나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면요, 한 사람은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부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분노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떤 형사적인 것들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원칙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눈을 뺀 사람에게 가서 눈을 뽑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를 부러뜨린 사람에게 네가 가서 그 이를 부러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은 오히려 정반대로 사적인 보복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법에 의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살인이나 상해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너무 과중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이를 보상해 줄 만큼의 그러한 그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고칠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반드시 이를 뽑거나 반드시 눈을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에 해당되는 벌금이나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목숨을 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첫 정신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해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욕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그의 면전에서 욕을 퍼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욕하거나 그 사람을 상하게 하기 이전에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존귀함이 파괴되고 또한 그 사람은 고통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남을 해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어야 할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것도 동일한 죄에 속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모두 이중적인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중적인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용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빌었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너한테는 사과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물론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훔친 물건에 대한 것의 죄값을 받지는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다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는 물건을 돌려주고 배상까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앞부분은 잘하는데 뒷부분은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어떤 물건을 줄 필요도 없으니까 회개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는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법을 보면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는
그것만 부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배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개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또한 물질적인 보상까지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엄정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문제된 것이 있으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를 끼쳤을 때에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성의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분노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판가름 납니다. 분노가 생긴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고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노에 대해서 기도하는 심정,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풀어주시는 그 살인에 대한 그 뜻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해주라는 것, 보듬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완전케 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은 누구를 죽임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개념인 것입니다.
잘 쓰여가겠습니다.